국내 출시가 기정사실화된 신형 SUV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골태태한 매력적인 디자인과 전기차 버전까지 등장했는데 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게 될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1810년에 철강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20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푸조는 최근 308, 508, 그리고 인셉션 콘셉트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으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대중자동차 포지션에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1960년대의 엠블럼을 재해석한 방패 엠블럼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4일에는 신형 2008을 공개했죠. 2019년 2세대가 공개된 2008은 유럽 내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B세그먼트 SUV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4년 만에 공개된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전작에 아쉬웠던 부분을 대다수 개선한 것이 보이며 굉장히 저렴한 가격과 독창적인 모습으로 시선을 끄는데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함께 출시된 전기차 버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먼저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라 출시가 거의 확정이나 다름이 없는데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4,304mm, 전폭 1,987mm, 전고 1,550mm의 소형 SUV로 코나와 비슷한 고 티볼리와 셀토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페이스리프트치고는 정말 확실한 변화를 거친 모습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패 모양의 신형 엠블럼입니다. 이를 둘러싼 그릴은 내부 패턴이 바디 컬러로 칠해졌는데 이는 408, 508 등 신형 모델들에 먼저 적용된 요소죠. 3개의 사자 발톱 모양을 형상화한 헤드램프는 3개의 광원을 가로로 배치해 대체했고 그 하단에 3줄의 세로줄 DRL로 더욱 확실한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범퍼는 중앙을 기준으로 두 면적이 분리돼 독특한 멋을 주네요. 측면은 기존의 스포티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단 클래딩과 벨트라인 위로 전부 검게 칠해 차를 슬림해 보이게 만들었으며 휠은 새로운 디자인의 18인치 사이즈가 적용되네요. 후면은 테일램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기존 세로줄로 구성됐던 그래픽이 이제 두 줄의 가로줄로 변경돼 차폭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주죠. 자세히 보면 마치 USB 삽입구처럼 정교한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푸조 레터링도 보다 세련된 폰트를 사용했으며 이와 동시에 엠블럼은 후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전기차 버전은 당연히 머플러가 없네요.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실내는 푸조의 아이콕핏 디자인을 이어갑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계기판을 스티어링 휠 위로 보이게 설계해 주행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3D 디스플레이를 갖춘 10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운전자 쪽으로 꺾인 10인치의 중앙 터치 스크린이 적용됐습니다. 그 아래엔 넓은 카본 무늬로 꾸며진 넓은 대시보드가 있고 적재 공간은 기본 434리터에서 2열 시트 폴딩 시 최대 1467리터까지 늘어나죠. 두 번째, 재원입니다. 먼저 순수 전기차인 E2008에 향상된 54kWh 배터리를 기반으로 주행거리와 출력을 상당히 끌어올렸는데요. WLTP 기준 345km에서 406km까지 18% 개선, 출력은 기존 대비 15% 상승한 156마력을 달성했죠. 국내 기준으로는 약 330km 내외의 주행거리가 예상되며 충전은 20%에서 80%까지 30분 만에 완료합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가솔린과 디젤 모두 준비되며 1.2L 3기통인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최대 130마력을 내네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로 구동되는 푸조의 아이커넥트 시스템과 스탑앤고가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교통표지 인식,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알람, 사각지대 모니터링, 모래의 진흙, 눈에 대응하는 그립 컨트롤 모드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신형 2008은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부터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동시에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아직 가격 및 국내 출시 여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이미 현행 모델이 시판 중이기에 글로벌 출시 이후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가격은 현행 내연기관 모델이 3,700만원 선에 전기차 버전이 4,900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뤄질까요? 또 수입차 브랜드들 중 비교적 디젤 모델의 수입에 적극적인 푸조가 내연기관 모델 중 가솔린을 제외한 디젤만 수입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형 2008이 과연 푸조의 상승세를 잘 이어갈 것이라 보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408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완료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